우뭇가자리에 식초를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떨려. 그다음에는 설탕을 좀 넣어야 돼. 설탕도 조금 넣어주세요. 저거가 들어가니까 내 맘대로. 설탕도 내 맘대로 조금. 그리고 액기스를, 복숭아 액기스야. 오호, 이거는 복숭아 액기스. 조금만 넣어. 자, 여기에 고소한 참기름. 됐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 본연의 그냥, 응? 본연의 맛으로 먹게. 최대한 양념을 적게 해서 먹겠습니다. 와, 멋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니까. 네. 제가 한번 간을 보세요. 이렇게 먹으면 신입하고 좋아요. 네. 됐어요? 네. 이렇게 그냥 소막. 아주 좋아요. 소금 조금 넣을까요? 조금? 간이 안 돼 있으니까? 오케이. 소금 약간. 이거는 그냥 물처럼 먹는 거야. 다이어트 식품이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냥 가볍게 후루룩? 후루룩. 나는 일 도와주려고. 이거 언니는 예술하시는 것 같아, 스타일이. 고인 있잖아, 공예 같은 거를 딱 만드시는 거. 아유, 뜨거운데 손으로 하게? 뜨거울 텐데. 괜찮아요. 좀 뜨겁긴 하지만, 응? 사랑 듬뿍? 응. 해봐. 뜨거워. 벌써, 왜냐면, 좀 있으면 지가 가는 거. 벌써. 그런 맛이야, 시골 맛. 국물에 밑에 깔렸어. 어, 됐어. 됐어. 양념간이 참 잘 됐다. 됐어. 잘 됐다. 이거는 좀 팍팍 주물러 줘야 돼요, 고구마 줄거지는. 아, 싱거워. 아니, 봐서, 봐서. 봐서 좋은 거 먹네. 뭐, 빨래 빨듯이 하네. 이걸 팍 주물러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좀 자리 좀 바꿔줘야 돼. 부드러워지고, 네? 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깨가루. 그래서 한번 후라이팬 여기 뜨거운 물에다가 자작자작 하면 이렇게 들깨가루를 여성들한테 제일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먹어봅시다. 오케이. 뭐 이거 이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스푼만 이렇게 뒤집어주면 아주 그냥 맛있어요. 네, 아주 고소하겠네. 네. 그래서 내가 고구마 줄거리를 좀 물랑하게 삶았어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 좋다, 좋다. 이렇게? 거기야. 그거 여기로 내줄게. 이렇게? 응. 그치? 이쁘다. 이쁘다, 색깔. 오. 넓은 곳이 진짜 이쁘다, 색깔. 부러운 참된사? 응. 주변 먹으면 되겠다. 주변 먹으면 아주 맛있겠지? 어, 맛있겠다. 씻고 다시. 거품은 좀 걷어내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진짜 시골 텃밭에 그렇게 봄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하고 살면 참 좋겠어. 이거 봐, 전라도 같은 거 상사와가 엄청 많이 팔아. 상사와? 네, 동네에 이거 봐. 우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찍어왔어요. 거기 갔다 왔어요? 네, 전라도 가신다고 했는데 전라도 찍어왔어. 여행 갔다 왔어. 여기 일단 이쪽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네, 여기 없더라고. 여기는 군대 그쪽에는 있어. 그리고 저기에서 애기들 집 나온 애들 36명 키운 이거 좋아하시나요 혹시? 네. 옥수수 보리밥? 옥수수 보리밥. 보리쌀을 많이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적당량. 어때요? 나 많이 먹을래. 많이 주세요. 저기 해야지. 누구지? 한참도 많아요. 그만해. 자기야. 세 번 줘야지. 두 번 정도만 싸운데.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드세요. 와, 맛있겠다. 많아. 반찬은 너무 엄청 많아. 그지? 섞어? 응? 흔들어야 돼. 그냥 살짝 따라. 살짝 반대만. 언니 막걸리 한잔 하지. 언니 막걸리 한잔 드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 차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내 생일이야. 고마워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하나 드세요. 레인이 안 생일인데 근데.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만해.